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서울 노원구. 노원이에요? 작지만 강한 맛으로 손님들 불러 모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팀별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고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 와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 달걀게 고수 같아요. 이 동네 숨은 고수라는 오늘의 청춘. 제가 달걀에 푹 빠진 청춘 사장입니다. 달걀 요리로 행복을 선물한다는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교한 타이밍과 섬세한 기술 장착. 손님들을 위해 갈고 닦은 실력 제대로 발휘하는데요. 이건 어려워요. 내가 이제 고되고 내가 이제 힘들어야지 손님들이 즐거워하신다고. 전 제가 힘들어도 돼요. 손님들이 즐거우면 되죠. 자나 깨나 손님 바라기. 맛으로 즐거움을 주고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방을 지킨답니다. 성실한 청춘 덕에 언제 와도 행복하다는 이곳. 코로나19 방역수칙 꼼꼼하게 지키고 입장합니다. 테이블 5개의 아담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음식을 만나볼 텐데요. 노란 오믈렛을 덮은 알록달록 소스. 차원이 다른 비주얼에 먹는 건 뒷전 사진부터 찍고. 너무 신기해요. 이거 처음 봤어요. 네, 진짜. 시선 강탈. 어머. 손님들 마음 확 사로잡은 오믈렛의 정체는? 보기 좋은 오믈렛이네요. 먹기 좋았어요. 평범한 오믈렛은 가라. 부드러운 노란 달걀에 검정 분홍 소스로 곱게 수놓아 맛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명란 들어가면 조금 맛있죠.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명란 오믈렛. 오. 부드러운 식감과 특별한 모양으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는데요.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특별한 만남에 기대감 쑥쑥쑥. 명란이라고 하면은 비릴 수도 있고 짤 수도 있는데 명란의 식감과 이제 그 오므라이스 조화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맛있었어요. 집의 오믈렛은 토핑이 일반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오, 토핑이 다양하단 얘기죠. 오믈렛의 화려한 변신 지금 시작합니다. 1번 타자 감칠맛 뿜뿜. 마늘 소스로 단짠단짠 맛 제대로 살렸다는 갈릭 오믈렛. 2번 타자 치즈로 고소한 2배 3배 더한 달걀에 새송이 버섯과 닭다리살로 풍미 업 시켜준 청춘표 특제 소스 듬뿍 치즈 오믈렛. 3번 타자 오믈렛과 일식의 조화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 고추냉이 오믈렛도 있고요. 저는 이거요.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 소시지가 통으로 들어간 소시지 오믈렛까지. 전 이거요. 다양한 토핑으로 골라먹는 재미 가득한 청춘 오믈렛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믈렛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게 무슨 지나친 겸손인가요? 오믈렛 표면이 이게 너무 세면 살짝의 끄을림도 있고 약간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약간의 이게 흠이 나면 안 되는 게 오믈렛이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위에 토핑이 올라가면서 모양도 나오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맛도 훨씬 좋고. 처음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올린 토핑. 하지만 만 개 이상 오믈렛을 만들며 지금은 완벽함을 자랑한답니다. 정성과 마음 듬뿍 담아낸 한 그릇의 행복 오믈렛. 밥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폭신폭신한 달걀에 소스가 지원 사격해주니 새로운 맛의 세계에 한 번 빠지면 출구 없음.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맛이라는데요. 야. 계란 두꺼운 거 봐주세요. 오, 거의 밥반 달걀 반.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놀라는 게 굉장히 두꺼운 계란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촉촉하고 마지막까지 다 먹을 때까지 그 촉촉함이 부드러움이 계속 살아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사장님이 요리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달걀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고고!
매일 300개씩 사용하는 달걀에 생크림과 우유로 묵직한 부드러움을 더해주고요. 채알끈 걸러서 매끈한 달걀물 준비했으면 오믈렛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예요. 온도요? 네, 팬에서 기름이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때 계란을 풀어주시면은 오믈렛이 안 들러붙고 최적의 상태로 오믈렛이 가능합니다. 모양을 예쁘게 유지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 저거는 안 되던데요.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10초에 약 30회. 숱한 노력과 요리 노하우를 접목해 완성한 오믈렛. 시작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리과에 진학한 후 1년 동안 미국 유명 호텔에서 근무한 주인장. 다양한 요리를 배우며 본인만의 가게를 꿈꿨다는데요. 주방에서 일할 때 셰프가 저를 좋게 봤는지 한 1년 정도 일했을 때 이제 더 비자를 연장해 줄 테니 더 뭐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집에 이제 부모님도 좀 아른거리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꿈을 위해 택배일까지 하며 창업 자금을 모았던 청춘. 그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오색 토핑 오믈렛입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믈렛은 뭘까요? 오, 고추냉이, 고추냉이. 명란 오믈렛. 와사비 오믈렛. 그쵸? 명란 오믈렛 짱이에요. 저는 명란,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손님들 사랑 독차지한 명란 오믈렛. 우리 두건 PD도 맛을 보는데요. 그 전에 식욕을 돋우는 에피타이저로 시작해볼까요? 호텔에서 코스 요리 못한 뭐 식전 빵하고 뭐 스프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을 깔아주니까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촥 들어요, 진짜. 양파 감자 스프거든요, 이게. 철마다 달라진다는 스프 먼저. 요거는 브루스케타라고 이탈리아에서 가볍게 식사 전에 먹을 수 있는 그 빵 위에 치즈 올려가지고 약간 과일을 먹는 거거든요. 와, 두산 PD 전공이 조리학과인가요? 조금 잔. 브루스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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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케타. 아, 헷갈립니다. 지금 100원을 보고 있어요. 사실 처음 맛보는 음식이래요. 바게트 위에 취향 따라 토핑을 올리는 브루스케타. 리코타 치즈, 올리브 해가지고 먹는 거래요. 취향 자격인가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맛. 올리브 향이 되게 좋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음식이 등장할 차례. 아니, 두건 PD 언제 이렇게 많이 시켰대요? 그 단품 하나만 먹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세트 메뉴가 있어갖고 제가 세트 메뉴 시켰거든요. 세트로 맛도 두 배, 행복도 두 배. 쏙쏙 입힌 곱디곤 명란부터 맛을 보는데요. 아, 사실 예쁜 색깔만큼 맛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와, 진짜 맛있다. 어우, 너무 배고파요. 현기증 나네요. 표정에서 벌써 세수정은 다 먹을 것 같은데. 계란 진짜 부드러워. 처음에 명란이 올라갔고 좀 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숟갈 딱 먹는데 그 명란의 그런 비린 맛은 단 1도 없고 그 달걀의 부드러움과 그런 명란의 그 짭조름함이 섞여 있어가지고 와, 이건 뭐 진짜 찰떡궁합 같다, 찰떡궁합. 색다른 맛에 제대로 빠진 두건 PD. 또 궁금한 게 제가 아까부터 온 거예요. 검은 소스가 되게 궁금하고 왔는데요. 분홍색 같은 건 명란 같은데 검은색 소스, 검은색 소스가 진짜 되게 궁금해요. 명란과 환상 조합 자랑하는 검정 소스. 열심히 비법을 찾아보는데요. 형 피웠어요, 형님? 이때 두건 PD 눈에 포착된 것은? 연기 나는데요? 운영한 건 아니죠? 설마요? 연기 나는데 이거 지금? 이게 아까 드셨던 검정색 소스의 비밀입니다. 드디어 밝혀지는 검은 소스의 정체. 연기 속에 감춰놓은 이것은 뭘까요? 오잉? 김 아닌가요? 명란이랑 김이랑 같이 이제 궁합을 맞춰가지고 오믈렛을 하는데 비리다는 컴플레인이 좀 많아가지고 호텔에 있었을 때 토마토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훈연을 시킨 적은 있었는데 향은 향대로 훈연향이 있고 그리고 비린맛은 비린맛대로 줄여줘가지고 돌김을 훈연시키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돌김을 벚나무로 훈연해 은은한 향을 입히는데요. 그러면
매운 비린내는 줄어들고 풍미는 업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님들 불만 쏙 들어가게 만든 비장의 소스입니다. 명란과 김은 환상조합이죠. 몽실몽실한 달걀 위를 수놓는 고소한 김과 짭조름한 명란.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맛과 멋 사로잡은 명란 오믈렛입니다.